네, 순서대로 착석해 주시면 되고요. 안국진 감독님, 그 옆에 홍경, 김동희, 김성철, 손석구 배우님 순으로 네, 착석하셨습니다. 네, 물 한 모금씩 드시고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도 지금 막 이제 영화를 보고 네, 기자간담회 이제 이동하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기자분들께 영화를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아, 지금 본격적인 질문 답변 나누기 전에 먼저 첫인사 한마디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석구 배우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첫인사 먼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방금 보고 왔는데 매우 재밌었고 만족하고 즐거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저도 방금 영화를 보고 와서 약간 여운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바로 석상에 앉으니까 약간 지금 정신이 좀 멍한데 우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타캇 김동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보고 와서 이렇게 바로 얘기 나누는 자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빨리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팽 역할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이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댓글 부대 연출한 안국진입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진행하시죠. 네, 네, 이렇게 첫 인사 주셨는데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방금 영화 보셨으니까 조금 궁금한 지점이 좀 있는 영화일 텐데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정은영 기자입니다. 우선 영화 재미있게 잘 봤고요. 저는 안국진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에 임상진이 글 올릴 때 닉네임이 01401이었는데 이게 원작 소설에서는 댓글부대 부원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안국진을 닉네임으로 각색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그게 그 숫자가 예전 PC통신 시절에 접속 번호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이 티발롭의 닉네임이 되기보다는 사실 이제 야인이 된 임상진이 쓸 수 있는 그 모든 역사까지 다 깨우친 임상진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닉네임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네, 우측에 손 들어주신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필모미 장혜령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 혹은 배우분들이 질문해주셔도 되는데 실제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처음 접근할 때나 지금이나 같은 입장인데 제가 이 영화를 하게 된 이유도 있고 일반 대중하고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있는 것 같은데 실체는 모르겠고 없다고 하기엔 또 있는 것 같고 그런 존재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하기엔 또 현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고 하기엔 증거가 없고 그런 거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 좀 준비하시고 생각하시는 동안 아무래도 배우분들께는 캐릭터 얘기를 먼저 조금 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각자 맡으신 예, 캐릭터에 대해서 먼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좀 이번에 연기를 했다, 좀 고민을 했다라는 지점들을 먼저 한 번씩 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기 이제 기자분들이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기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는데 좀 중점을 나름 두었었던 건 그냥 마냥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증명하는 데만 눈이 먼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이기적인 기자로만은 안 보여지기를 전 좀 바랬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그래도 영화를 이끌어가는 캐릭터로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조금 비호감이 아닌 좀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을 할까 하다가 하다 보니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면서 보고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조금 우리의 그 의도가 좀 통했다 싶은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짠하고 귀엽더라고요. 윤상진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면서 연기를 했다라고 얘기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김성철 배우님도. 네, 네 저는 찐버킹 역할을 맡은 김성철입니다. 우선 촬영할 때 당시에는 그 찐버킹만이 가지는 정의감? 그 정의감에 약간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고 오늘 저도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본인의 사명감과 그 정의감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저번에 이제 저희 제작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각자의 캐릭터들이 하나의 색깔처럼 보이길 바랬는데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세 명의 앙상블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네, 감독님 잘 봤습니다. 네, 차타캇은 좀 많이 애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감독님도 처음부터 얘기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이처럼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티말랩에도 있고 임상진 기자도 만나고 하니까 그 어떤 주안점을 공통점을 가져가면서도 좀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들을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임상진을 만났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팀알랩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영화 전반적으로 차타카시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 하나하나보다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홍경 배우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교적 차타카시나 찐버킹처럼 외부에서의 접촉이 없다 보니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과 어떻게 그러면 이 친구가 조금 적절하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초반부터 머리를 맞댔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둘이 펩텍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관객들이 보기에 아까 석구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냥 멀어 보이지만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영화를 보면서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다 보니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에 이들의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외에 뭐 스타일링이나 이런 것들은 초반부터 다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답변이 길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기자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우측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ITN의 오지원이고요. 그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갈 때 이 영화는 허구입니다 라는 말과 가장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이제 허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어떤
지금 정확히 지금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처음과 끝이 좀 배치되는 것이 좀 뭔가 재밌었는데요. 마지막에 결국은 그 또 다른 제보자가 나타나서 결론이 나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 결말은 결말에 제보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진실에 가깝다는 의도셨는지 좀 결말이 아니면 열린 결말을 그대로 의도하신 것인지 좀 궁금하고 어디까지가 허구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 영화라고 생각하고 연출을 하셨는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관람차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의도로 활용된 것인지 좀 궁금하고 이건 좀 영화랑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런 걸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손석구 씨 최근에 장도연 씨랑 그 살롱드림 많이 화제됐는데 지금 온 국민이 바라는 결혼과 연애의 스토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영화 관련 내 답변을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먼저 답변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것들 그 결말 부분 하고 네. 관람차의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때문에 앞에 다 까먹어요. 아, 우선 내 질문이 중요하니까 그 빨리 하세요. 아, 아, 네. 네. 우선 첫 질문은 약간 스포성인 것 같아서 예, 뭐 아마 영화 보셔서 네. 다 아시겠지만 예, 감독님께서는 당연히 보신 기자분들께 답변을 드리는 거고 예, 기사로 노출할 때는 스포는 예, 네. 감안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 자체는 사실 뭐 계속 소설 원작이라고는 나오지만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은 부분이 다르고 제가 실제 취재하고 만나보고 직접 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실제 알게 되고 만나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실화에 가깝다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사실 마지막에 나온 건 블랙코미디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허구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역시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서 법적인 이유로 넣었다에 가까운 문구였고 또 질문이 뭐가 있 관람차가 보여지는 네, 그건 우선 이 티발랩의 환경 자체가 영화상에 보여지지가 않고 그건 사실 임상진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임상진이 위치한 이 공간과 티말랩의 공간이 되게 분위기 자체가 대치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보시면 사운드 밖에서 들리는 사운드도 전혀 대치되는 느낌의 사운드들이 나오고 손석구의 욕망과 티말랩의 욕망이 그 장소와 창밖 풍경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네. 저는 질문이 뭐였죠? 저는 뭐 어떻게 뭐 하냐고요? 뭐. 에? 아, 잘 되고 있는 건 더 없어요. 네, 뭐 그런 거는 없고 근데 네, 뭐 없습니다 그런 거. 네, 화제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자님. 네, 중화일보 나원정 기자입니다. 저도 영화 재밌게 봤고요. 저는 일단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감독님께는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제 말로 하는 어떤 허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어떤 상황들과 그 다음에 실제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좀 교차하는 방식인데 처음에 이 작품을 이제 연출하실 때 지금과 같은 어떤 허구가 저희조차도 이제 믿을 것 같은 이제 배우들이 쟁쟁한 배우들이 캐스팅이 되어서 구성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까지 설명 안 하시더라도 연출하시면서 그 부분에서 고민하신 게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감독님 포함 배우분들께는 워낙 그 직업상 평소에 댓글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 중에서 보면은 한 대학생을 자살로 몰고 가게 되는 정황도 좀 나오는데 에피소드로 좀 댓글에 대해서 이 영화를 경험하시면서 다르게 보시게 된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뭐 이제 제가 질문을 이해한 건 이제 이 구조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흔히 볼 수 없는 틀이고 상업영화로서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요소여서 처음부터 걱정은 많았는데 사실 피해갈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이야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지 않았을까? 좀 선형적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건 사실 티말랩 이야기가 되면 임상진이 잊혀지고 임상진 이야기가 되면 티말랩이 잊혀지게 될까 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모두가 열연을 해주고 기억에 굉장히 잘 남는 이미지와 목소리와 연기로 인해서 다 균등하게 기억에 남고 계속 곱씹어지게 만드는 배우의 힘이 있어서 이 구조가 가질 수 있는 단점이 다 상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우분들께 하신 질문, 뭐 댓글이 이제 평소에 많이 익숙하셨을 텐데 이번 영화 하시면서 그 댓글이라는 것에 대한 뭐 조금 시각이나 그런 게 좀 어떠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예. 댓글은 요즘에는 뭐 어디 가나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댓글을 조작하는 또 뭐 댓글 부대가 있다라는 이런 걸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사실은 그 아까 전에도 그 기자님이 질문하셨던 거 또 같이 뭐 답변을 어느 정도 하지만 저는 그거를 제 스스로가 잘 모르고 헷갈리기 때문에 영화를 선택한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걸 알면은 저는 뭐 호기심이 별로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무형의 무언가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 무형의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막 마음 아파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고 뭐 모르죠. 미래에 됐을 때는 아 참 그땐 그랬었지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저는 지금 우리의 사회 현상이라 그냥 뭐 호기심이 간다 정도이죠. 예. 저는 이제 지금 시대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해서 저희 영화에서도 많이 그런 대사가 나오고 저도 이제 현 시대를 살면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잘 못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최근에는 웬만한 뉴스는 다 안 믿습니다. 다 안 믿어서 이 댓글 부대라는 작품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더 안 믿게 됐고 그리고 사실 뭐 저희 배우들은 아무래도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이니까 댓글이라는 것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 웬만해서는 안 보고요. 앞으로도 안 볼 예정입니다. 저는 이 영화 찍기 전에는 댓글에 되게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영화 찍으면서 이제 그 인터넷의 구조 혹은 커뮤니티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내가 그냥 이걸 좀 똑똑하게 받아들여야겠다.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제 무시할 건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선택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뭐 악플도 그렇고 선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냥 모든 댓글들 다 그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영화를 하면서 저도 글쎄요 제가 가진 아주 짧은 시야일 수 있으나 그 요즘은 뭔가 손으로 만져지고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것들보단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생겨난 시대가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다뤄볼 수 있는 기회 어떤 상상 속에서 이런 얘기를 다뤄볼 수 있다는 것에 이 굉장히 큰 호기심이 갔어요. 그래서 감독님 만나 뵙고 되게 그런 호기심들이 뛰어들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졌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찍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배움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좌측에 손 드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은 현실감을 주는 영화 속에서 현실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실제 여러 커뮤니티나 그다음에 밈 같은 게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실제로 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서사에서 현실감 그리고 몰입감을 주시기 위해서 신경 써서 영화를 에다 넣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료로 조사하신 부분 중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사실 뭐 여기 기자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고 서칭을 너무 많이 하니까 피부에 와 다 있고 뭐가 진짜 같고 뭐가 가짜 같은지는 우리 자체가 너무 잘 저희 직업군 자체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인터넷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보고 진짜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댓글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진짜 같으면서도 지금 너무 분열의 시대라 너무 기분 나쁠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기분 안 나쁘면 또 그건 가짜니까 그 경계까지 가는 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부들하고 뭐 제각각의 커뮤니티에 빠져있는 연출부들과 커뮤니티를 아예 안 하는 연출부들이 꽤 많이 상주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기분 나쁘냐 어디가 위험한 것 같냐 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전달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지금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감독님께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얼마큼의 기간으로 좀 자료를 조사를 하신 건지 그 재기발랄한 그런 밈 같은 게 되게 영화를 더 즐겁게 보게 했던 것 같아서요. 그 부분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김성철, 홍경, 김동희 배우님께서 예. 그 앙상블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세 분의 뭔가 캐릭터나 외모나 그런 겉모습이나 그런 서로의 앙상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지점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밈은 저희가 시나리오 끝나자마자 이제 촬영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저희 제작사와 막 예, 이제 PD님과 다 통해서 밈의 역사부터 공부해야 됐고 왜냐하면 저작권을 사거나 이게 누가 만든 건지 저작권이 실제 있는 건지 어떻게 자연 발생됐는지까지 찾아내서 혹시라도 모를 저작권자를 찾아 너무 많은 시간들을 공을 들였고 끝내 누군가를 찾으면 허락받고 쓰고 다 그랬던 밈들이고요. 이제 끝내 이 실체가 없구나 어딘가에서 자연 발생한 거구나 하면 불안해서 오히려 쓰지 못하는 누가 튀어나올까봐 그랬던 거라 이제 네 온갖 웹 막 핸드폰이 없는 웹툰 작가님들의 연락을 한두 달씩 기다리며 그렇게 계속 네 모든 역사를 다 찾아서 그렇게 찾아낸 밈들 중에 깨끗한 것들만 쓰게 됐습니다. 저희가 알고 네. 네, 팀알랩 세 분들 서로의 연기 호흡 맞추신 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촬영할 때 굉장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밌게 찍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리허설하고 이렇게 놀면서 찍었던 것들이 결과물로 나온 것 같아서 그거를 저희 감독님도 저희 배우들도 그거를 바랬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동희 배우 차타카시라는 인물과 경 배우가 했던 펩텍이라는 인물 그리고 제가 했던 찡버킹이라는 인물이 세 캐릭터들이 각자의 색깔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갖고 있어야만 이 세 명의 앙상블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할 때도 제가 어떤 말을 내뱉었을 때 동희가 리액션하는 것, 경희가 리액션하는 게 이런 거 다 달랐던 것 같고 이들이 얘기를 할 때 저도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누구는 소극적이고 누구는 적극적이고 누구는 관망하고 이런
그 세 개 파트들이 유기적으로 계속 바뀔 수 있도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에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이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거 차타카, 뭐 펩텍, 찐버킹은 다 감독님의 분신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감독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물론 당연히 감독님이 쓰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만큼 감독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충돌로 인해서 더 이 케미가 일어났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성철 배우도 그렇지만 그 홍경 배우랑 작품을 이제 전 작품에서도 했었는데 이번 작품을 또 하면서 뭔가 서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통하는 그 딱 순간들이 있거든요. 영화에서 뭐 야 뭐 너 그 뭐 집이 뭐 지구 부셔 뭐 그거 뭐 이거 이 씬이 사실 막 저희가 연습을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게 딱 이게 딱 맞네 하는 순간들이 되게 다 합쳐져서 뭐 당연히 성철 배우랑도 그렇고 그게 다 하나의 케미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답변을 해서 성철 배우님이랑 동희 배우님이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캐릭터가 보이는데 내 피도 있지만 외피도 있잖아요. 근데 그 외피에 대한 것은 이제 어찌 보면 좀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장팀 뭐 희선 누나를 비롯해서 저희 분장팀이나 상경 실장님 비롯해서 이제 저희 의상팀이 정말 치열하게 이들이 어떻게 이 각각 고유의 캐릭터성이 드러나면서 또 이 집안에 어우러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초반부터 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를 보고 나니 굉장히 아주 적절하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이러면서 봤었고, 또 저희가 내피에 중점을 두고 얘기했던 것은 감독님과 대본 초기 때부터 말씀을 나눴었는데 한 집에 살면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살긴 하겠지만 이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세 사람이 같이 산다라는 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누가 이기고 누가 맨날 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주관이 뚜렷해서 싸우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와야지 재밌다라고 좀 피력을 했고, 감독님께서도 그 과정에서 좀 저희가 엇나가지 않게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답변이 조금 길어지지만 질문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동희 배우랑은 말씀처럼 또 맞춰봤던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던져도 이 친구가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편하다 이랬거든요. 우리 성철 배우는 아무래도 저희 둘보단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끌어줬던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길어서 죄송해요. 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질문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김성철, 김동희, 홍경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 세 분 다 이제 워낙 라이징 스타로 꼽히시잖아요. 서로의 연기하시면서 좀 자극이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손석구 배우님께는 좀 가벼운 질문으로 이제 본인의 얼굴을 한 밈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잖아요. 극 중에 그 본인의 얼굴을 한 밈을 보고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처음에 네카마 해가지고 그 여고생 그거는 감독님이 처음에 너무 민망해 하시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아 나는 무조건 하고 좀 세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저는 좀 약하다고 했어요. 그거를 좀 더 뭔가 세게 하면 어떻겠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 결과물이었던 것 같고, 그게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막 인터넷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잘 알지 못해서 밈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 개념이 잘 없었어요. 하면서 좀 알았고, 아 그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구나 알고선 보니까 저는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 재료가 된 게.
예, 세 분들 서로 자극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동의 배우나 경 배우나 워낙 제가 작품들 보면서 되게 존경스럽고 또 저도 되게 하나의 팬으로서 언젠가 같이 작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같이 연기할 때도 되게 재밌었고 특히나 동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켜보고 바라보는 게 많았는데 이 친구의 눈에서 많은 것들이 느껴져서 아 저런 눈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경희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거침없이 같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들 이제 연기할 때 에너지 값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배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에너지 값이 굉장히 최대치로 끌어서 연기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좀 시너지들이 나왔던 것 같아서 나중에 또 다른 작품을 하게 되면 나도 경희처럼 약간 거침없이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촬영하면서 찡버킹 캐릭터도 그렇고 펩텍도 그렇고 아 너무 멋있다 그냥 정말 쿨하다 그게 잘 담기면 되게 너무 좋을 내가 보는 것만큼 저는 아까 성철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관망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티말랩에서는 이게 담기면 참 좋을 텐데 했는데 이 둘이 너무 잘 담겨서 아 확실히 정말 큰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성철이 형의 재능도 그렇고 경희도 너무너무 잘하고 둘 다 너무 닮고 싶었어요. 그 어떤 작업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연기 얘기를 할 때나 감독님이랑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 그 현장에서도 차타카스를 안 할 때도 그 둘을 지켜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더 할까 이런 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성철 형이랑 같이 하면서 되게 이렇게 되게 놀랐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 또 저는 이제 실제 하시는 공연도 좀 보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굉장히 유연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테이크 때 이렇게 해봤으면 혹은 어떤 디렉션으로 감독님이 뭔가를 요구하셨을 때 물론 말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움직임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들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와 저런 건 배워야겠다 하면서 촬영을 했었고 또 동희 배우는 뭐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는 영화를 보고 좀 사실 압도됐어요.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 단계부터 저는 사실 제가 감독님한테 계속 물었거든요. 그 핑퐁 씬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 아주 석구 선배님이랑 두 분이서 이 주고받으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나리오 단계부터 그런 지점들이 되게 궁금해서 동희한테도 제가 되게 많이 물어보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엿드려봤는데 그 아까 성철 배우가 말한 대로 동희는 참 그 가지고 있는 힘이 참 좋은 배우인 것 같다라고 제가 감히 영화를 보면서 느껴서 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영화를 보고 체감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관 대상 다 질문을 받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끝인사로 기자분들께 또는 이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실 관객분들께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끝인사 겸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뭐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지금 우리의 현 사회를 너무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픈 현실 사회를 보여주는 되게 잘 짜여진 풍자극 같았었거든요. 되게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도 많고 그래서 뭐 저랑 비슷한 혹은 뭐 다르더라도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고 좀 이렇게 바로 보고 나와서 그런지 되게 많은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좋게 봐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선 어떤 작품을 보든 뭐 제가 나온 것도 그렇고 되게 주관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절대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시청자, 관객의 입장으로 보는 편인데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여운이 남는다? 혹은 어떤 생각이 난다? 어떤 나의 의견은 이래? 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 게 요즘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영화를 보고 많이들 여운이 남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진짜 실제로 있을까? 이게 정말 진위 여부에 대해서 토론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변에 너 댓글부터 봤어? 야, 너 어떻게 생각해? 할 수 있는 어떤 안 봤어? 그럼 보고 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감독님한테. 그래서 또 안국지 감독님의 색깔이 너무 잘 묻어난 작품인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보면서도 되게 너무 재밌게 잘 봤고 끝으로 이제 정말 기자님들께서 감독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영화가 되게 재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시고 봐주시고 또 이렇게 기자간담회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수학자 이후로 이렇게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어제 사실 잠도 못 잤거든요. 영화도 이제 처음 보기도 하고 근데 영화 보면서 제가 이 영화의 일원으로서 그것도 차타카시라는 역할을 맡게 돼서 너무 기뻤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안국진 감독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연기해준 석구 선배님, 성철이 형, 경이 다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관객분들이 저희의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토론거리도 되고 막 이 영화 봤을 때 어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좋은 영화의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자신이 생겨서 오늘 관객분들이 극장에 와주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선배님들 그리고 두 분이서 말씀을 다 너무 잘해주셔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저희 영화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여실히 잘 드러났고 그런 것들이 관객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얘기를 담아내는 외적인 미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안에 내러티브도 동희 배우가 말한 것처럼 어떤 질문이나 어떤 답을 주는 영화는 아니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이 저희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오늘이 이 영화 찍으면서도 가장 많이 상상하고 걱정했던 날이었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사실 그냥 기자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접근을 했고 그냥 크게 보면 그냥 기자 그 자체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자 영화를 찍어서 기자님들 앞에서 선보이는 시간이 저는 너무 무서웠고 막 오늘 욕 먹으면 어떡하지? 네가 기자에 대해서 뭐 하라? 막 이럴까 봐 사실 되게 걱정했는데 재미있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댓글 부대 기자 간담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네, 일어서셔서 네, 잠시 무대 밑에서 대기해 주시면 저희가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바라봐 주시고 네, 약간 좌측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시선 좌측 주시고
네, 가운데 부탁드리고요. 네, 살짝 오른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예,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김동희 배우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차타칸 역을 맡은 김동희 배우님. 예, 시선은 약간 좌측부터 왼쪽부터 살짝 진행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 다음은 찐뻗킹 역을 맡으신 김성철 배우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예, 시선 약간 좌측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예, 우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또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임상진 기자 역을 맡은 손석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시선은 좌측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티말랩 역을 맡으신 김성철, 김동희, 홍경 배우 3인 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배우분들 올라와 주세요. 네, 중심으로 해서 예, 서주시고 예, 시선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네, 가운데 한번 다시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면 저희 손석구 배우님 올라오셔서 4인 컷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분. 네, 시선 또 좌측 먼저 맞추겠습니다. 좌측부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십시오.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보시고 조금 더 편한 포즈 한번 마지막으로 가운데 할까요? 네. 네, 가운데 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안국진 감독님까지 모시고 예, 5인 단체 컷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감독님 위치해 주시고요. 예. 예, 왼쪽부터 시선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면서 예, 댓글 부대 화이팅 포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댓글 부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봐주시면 됩니다. 네. 예, 이것으로 저희 포토타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포토타임까지 마무리했고요. 예, 댓글 부대는 3월 27일 개봉 예정하고 있습니다.